이 시간에는 창조원리 14번 아담과 해와 화동의 중심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아담과 해와의 모습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네, 창세기의 기록이 있죠. 인간의 창조, 아담 해와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담과 해와는 창조 이후에 완성을 향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타락할 수도 있었고 또 완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미완성기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네, 보십시오, 그림을.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자연세계에 대한 주관권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관위를 세우셨죠. 네, 하나님이 이성소성을 닮은 아담 해와가, 아담은 피조물의 모든 주체의 주관주로서 완성되고 또 해와는 모든 대상의 주관주로서 완성되어 그들이 부부를 이루어 일체가 만약에 되었다라면, 네, 그림을 보시고요, 그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온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중심체가 됐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